그런데 왜 그렇게 살았어? 이렇게는 살기 싫어. 그래서 어떻게 살고 싶어? 이번에 소개할 책 탈원기를 요약한다면 이 세 문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90년생 한국 여자의 생애사를 추적하면서 결혼 권하는 사회에서 탈혼으로 답한 저자의 여정을 따라가 볼 수 있는데요. 어디로도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직시해낸 우리의 이야기라는 한 줄 평이 참 와닿는 책입니다. 결혼과 이혼이라는 단순한 키워드를 단편적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송두리째 해부해서라도 과거, 현재, 미래를 관통하는 본질을 찾고자 한 끈질긴 시도. 그 솔직함과 집요함에 아마 많은 분들이 아, 그래, 이건 인정 하면서 고개를 끄덕이고 특히 여성들이라면 더더욱 이것이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함을 느낄 것 같습니다. 세일러문 만화를 보며 진정한 사랑을 꿈꿨던 소녀. 공부 열심히 해서 전문직 되라는 말 듣고 자란 알파걸. 김치녀가 되기 싫어 선뜻 지갑을 열던 그 흔한 여성들은 어쩌다 극단적 페미니스트가 되고 가부장제로부터 탈출을 감행하게 되었을까요? 저자는 수천 년 동안 겉모습만 바꿔온 가부장제가 여성의 삶에 침투하는 과정을 가장 동시대적인 서사로 풀어내면서 이 혁명적인 탈출의 현장을 포착합니다. 한편의 소설을 읽는 듯한 문학성도 책장 넘기는 재미를 더하고요. 드라마와 현실은 다르다고들 하죠. 환상을 걷어내고 남은 실체를 여러분은 똑바로 바라볼 준비가 되셨는지요? 이 책을 읽으며 한번 시험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코르셋, 여자는 인질이다, 젠더는 해롭다, 위안부는 여자다 등을 번역하기도 했던 이제는 작가로 데뷔한 유해담님의 첫 번째 책 탈혼기. 발췌 낭독과 저자 초대 북토크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도 책방 낭독 중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책방지기 정지혜 기자입니다. 와, 이 남자는 절대 아니다. 나는 눈앞의 남자를 남자친구 후보에서 황급히 제외한다. 그렇다. 마주치는 모든 남자를 잠재적 연애 상대로 바라보던 시절이다. 여기까지 온 것도 그런 속셈이 컸는데, 모르긴 몰라도 이 남자는 아니겠다는 확신이 든다. 당신과 남편 맞추기 놀이를 할 생각은 없다. 이제와 무엇을 숨기겠는가? 여기서 1년 반이 지나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한 이 남자가 내 남자친구가 되고, 4년이 지나면 나는 남자와 때이른 결혼을 한다. 그래서 남편은 어떻게 만났어? 누가 호기심에 차 물을 때마다 이 얘기를 들려주면서 난 흔한 로맨스 드라마의 플롯과도 같다고 느낀다. 첫 장면에서 여자 주인공이 만나는 남자는 얼마나 무례하고, 얼마나 불쾌하고, 얼마나 그럴 법하지 않든 간에 여자와 사랑에 빠지기 마련이다. 우리에게 익숙한 법칙이자 약속이다. 장르가 로맨스가 아니었다면, 내가 그런 법칙과 약속을 지킬 필요가 없었다면, 이야기는 다르게 흘러갔을 텐데. 실제로 한동안 남자는 내게 존재감이 없다. 무대 소품처럼 희미해서 발에 걸리적거리지 않는 한 나는 남자를 신경 쓰지 않는다. 생각해보면 내가 그 봄에 넋을 잃고 바라봤던 건 여자들이다. 내가 질투와 경외를 동시에 품었던 능숙하고 어른스러운 언니들. 언니처럼 되고 싶어서 나는 언니 립스틱 색을 관찰하고 언니가 읽는 책을 따라 읽었고 언니 같은 운명적인 사랑을 꿈꿨다. 그러니 어디서부터 꼬였는지를 알려면 언니 얘기부터 해야 할 것이다.
내가 꼼짝없이 남자의 1인극에 사로잡히기 전까지만 해도 내 무대에서 가장 빛났던 여자들을 더 먼저 등장하고서도 장르 특성상 주연 자리를 뺏긴 그들을 나는 한때 열렬히 사랑했다. 내가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의 손을 놓지 않았다면 남자의 1인극도 막이 오르지 못했으리라. 다시 시작하자.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없다면 이야기라도 다시. 왜 내가 동아리 홍보 포스터의 글귀를 그냥 지나치지 못했는지 거기서부터가 좋겠다. 수험생일 때는 아무렇게나 기른 머리를 하나로 대충 묶었고 세수도 겨우 한채 목이 늘어난 운동복을 입고 독서실로 향했다. 그때뿐 아니라 지난 12년간은 거의 언제나 공부할 의무가 모든 의무를 이겼다. 설령 여자처럼 보일 의무라 해도 마찬가지였다. 공부 잘하게 생겼네. 내가 듣던 그 말은 꼭 욕은 아니었다. 어른들의 흐뭇한 시선으로 보아 나는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었다. 그러나 마침내 시험이 끝나고 갈 대학이 정해진 순간, 거짓말처럼 유예기간이 끝난다. 이제부터 장르는 로맨스다. 그렇게 정해져 있다. 대학 가면 너도 연애해야지. 전혀 준비되지 않은 나를 누군가 무대 위로 떠미는 듯하다. 대학에 간다. 예뻐진다. 남자친구를 사귄다. 지금 와서 보면 서로 일절 관계없는 세 가지 일이 신기하게도 그때는 피할 수 없는 한 가지 숙명처럼 느껴진다. 그건 꼭그 순서로 일어나야만 하는 할일 목록이다. 맨 위에 있는 대입을 지웠으니 이제는 예뻐져야 할 차례일 것이다. 그래야만 남자의 눈길을 끌수 있고 그 대단히 황홀하다는 연애를 할수 있는 것이다. 기억나시는지 내가 새내기가 된 2010년은 그런 해였다. 연애를 하려면 나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게 당연하다고 온 세상이 속삭였다. 그 해에 전 세계에서 인구 대비 성형수술이 가장 많이 이루어진 나라는 다른 어디도 아닌 한국이었다. 특정 브랜드 화장품만 모아서 파는 로드샵이 길거리를 점령했고, 로드샵 매출은 2008에서 2012년 5년간 연평균 20%씩 쑥쑥 자랐다. 지금과 달리 우리는 무엇에 의문을 가져야 할지조차 몰랐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때 내 곁에는 몇달 만에 나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표면부터 내면까지 뒤바꿔야 한다는 불가능한 임무를 가능하게 해줄 든든한 언니들이 있었다. 나는 여자로만 회원 수 80만 명을 채운 역사 깊은 온라인 여초 커뮤니티에 들어간다. 당시 내가 들락날락했던 곳은 시대의 부침을 이기지 못하고 문을 닫았지만 이 커뮤니티를 포함해 많은 여초 사이트 이용자들이 서로를 불렀던 호칭이 언니였다. 인터넷은 지금보다도 노골적으로 남자의 공간이고 여초 커뮤니티는 극도로 폐쇄적이거나 조금 덜 폐쇄적이거나 한다. 우리는 여자라는 걸 검증하는 몇 겹의 벽을 쌓고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곤 했다. 나이도 얼굴도 모르면서 우리는 여자라는 공통점만으로 서로에게 친언니처럼 다정했다. 그렇게 겨우 만들어낸 안전한 틈새 공간에서 우리가 무엇을 했던가? 우리는 고작 더 예뻐지는 법을, 남자에게 더 사랑받는 법을 연구하고 공유했다. 나는 여초 커뮤니티에서 개강을 검색한다. 2010년으로 기간을 설정했을 때 가장 댓글이 많이 달린 글은 대학 생활 팁을 모아놓은 글이다. 그 글을 클릭해 20대 여자에게 주는 37가지 충고를 읽어내려가다가 미모는 인생의 마스터키라는 말에 입술을 깨문다. 얼마나 많은 닫힌 문을 마주한 후에 글쓴이는 이런 표현을 떠올리게 되었을까? 그 구절에는 이렇게 주석이 달려있다. 꾸준한 운동, 거울 자주 보기, 열심히 사랑하기, 미소 짓기 연습 등 이뻐지는 방법은 되게 많아요. 댓글 대부분은 글쓴이에게 고마워할 뿐이다. 예뻐질 방법이 많다는 그의 말은 반박의 여지가 없다. 대학 입학을 앞둔 겨울에 나는 여초 커뮤니티의 성체 안에서 무궁무진한 해결책을 발견한다.
콘택트렌즈를 두려움 없이 한 방에 눈에 집어넣는 방법을, 포만감은 주지만 살은 찌지 않는 음식을, 검은 스타킹이 남자들에게 섹시해 보인다는 사실을, 하이힐 굽은 몇 센티가 적정한지를, 눈을 천천히 깜빡이며 환하게 웃으면 남자들이 정신을 못 차린다는 노하우를, 피부의 결점을 제거하는 수백 가지 화장품 중 무엇을 골라야 할지를, 이렇게 나열해서는 끝나지 않을, 이제는 휘발되어버린 지식과 아직도 기분 나쁘게 남아 끈적거리는 수많은 지식을 나는 거기서 다 알게 된다. 사내가 떠나면 다른 사내가 온다. 농차가 가면 벤츠가 온다. 여초 커뮤니티의 언니들은 당시 유행하던 조언을 퍼나르며 나를 위로한다. 말인즉슨 차가 올 때까지 대로변에서 무작정 기다려야 한다는 뜻이다. 나는 하이힐 위에서 위태하게 균형을 잡은 채 지나가는 차를 살핀다. 이 남자인가? 나는 기계적으로 기대를 품고 거절은 매번 새롭게 나를 핥힌다. 똥차든 벤츠든 어떤 차라도 차이기만 하면 타고 싶을 만큼 자포자기한 이후 내 앞에 차가 한 대 선다. 제가 소담이랑 비슷한 데가 많아요. 남자 버전이랄까? 이니 씨는 레즈비언이 아니니까. 남자는 횡설수설하다가 뒷말을 흐린다. 함께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도 서로 소 닭보듯 하던 남자와는 문집을 준비하다가 가까워진 상태다. 남자는 옆에서 봐와서 내가 언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고 있다. 그러니 생략된 말은 언니와 비슷한 자신과 사귀어야 마땅하다는 알쏭달쏭한 매력 어필이다. 남자는 언니와 동갑이고 같은 학번이고 언니만큼은 아니지만 어려운 말과 난해한 작품을 많이 알고 있다. 그렇다고 남자가 언니와 비슷하다는 생각은 해보지 않았는데 그 순간 둘을 겹쳐보게 된다. 언니와 남자.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라면 당연히 언니를 택해야 하지 않았을까? 저울에 일일이 올려 비교한다 해도 남자가 앞서는 점이라곤 남자라는 것. 그리고 내게 적극적으로 다가온다는 게 다다. 언니는 물론이고 동아리 여자 회원들 모두가 남자와는 사이가 좋지 않다. 보석처럼 소중히 아껴온 그들을 잃을 것인가. 다 제쳐놓고라도 항상 예리했던 그들 모두의 판단을 믿었어야 한다. 따질 것도 없는 문제다. 너 걔랑 사귀면 난 너 안 볼 거야. 전화기 너머로 소담 언니가 밀어도 밀리지 않는 단단한 바위처럼 선언한다. 나는 그 순간으로 되돌아가는 상상을 자주 해왔다. 언니, 그러면 안 사귈게요. 언니를 안 볼 수는 없어요. 간단하고 명료한 대답. 상상 속에서도 입이 떨어지지 않는다. 몇 번을 돌아가도 나는 그 대답을 못하고 울면서 전화를 끊는다. 그게 선택이었다면 나는 언니를 선택했을 것이다. 나에게 선택의 여지가 있었다면. 언니가 쓴 글에 나오는 여자들처럼, 언니가 추천해준 작품 속의 여주인공처럼, 언니처럼 나는 남자와의 관계 속으로 온몸을 내던진다. 모든 것을 잃더라도 남자 하나를 얻기로 한다. 언니 없이 언니처럼. 남편이 어떻게 집안일을 하게 만들지 막막하다. 나는 어디에나 있을 수 있는 가벼운 충돌처럼 보이도록 최대한 어조를 조절하지만 어쩌면 너무 많은 진실이 새어나갔나 보다. 언니, 그 정도면 이혼하는 게 좋지 않을까? 강단있게 나가야 할 때를 아는 미래는 조심스러우면서도 단호하다. 이혼을? 나는 당황한 채 굳는다. 그 정도일까? 이건 사귀다 헤어지는 거랑은 다르다. 나는 내가 돌린 청첩장을 생각하고 SC에 두고 온 신혼집을 생각한다.
내가 일주일 걸려 페인트 칠한 벽, 이제는 반품도 되지 않을 드럼 세탁기와 55인치 TV와 식기세척기, 엄마와 할머니가 쥔 걸레에 잔뜩 묻어나왔던 검은 때를 생각한다. 들어간 노력과 돈과 시간을 생각한다. 내가 신부 대기실에 앉아있을 때 가까이 와서 잘 살라는 덕담을 건넸던 친구들, 가족들, 어른들, 나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이제 내가 결혼했다는 사실을 안다. 그들이 축의금을 얼마를 했는지까지 엑셀 파일로 정리되어 있다. 내가 두 달 만에 이혼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들은 무슨 표정을 할까? 그 정도는 아니야. 정말이지, 그 정도는 아니다. 아직 그렇게까지 모든 수를 써봤다고는 할 수 없다. 심지어 한솔과 세경과 미래는 자기 문제처럼 고민해주면서 내가 시도해보지 않은 방법 몇 가지를 알려준다. 이번에야말로 통할지 누구도 모르는 일이다. 하지만 하나는 배웠다. 모든 것을 있는 대로 말해서는 안 된다. 까딱 잘못 말했다가는 그 정도로 보일 수 있다. 나는 그 대화 이후로 이혼을 결심한 5년 후까지 동기들에게도 가족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나의 처지를 완전히 공유하지 않는다. 이혼하라는 말을 또 들을까 두려워서 모든 흙먼지를 털어낸 가장 행복한 사실의 파편만을 내보인다. 어차피 편집된 버전의 내가 더 좋다, 더 낫다. 남자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남들보다 일찍 결혼한, 대학원 공부를 해내면서도 주말에는 신혼집으로 돌아가 이런저런 요리를 뚝딱 만들어내는 둘만의 세계가 따로 있어서 그 밖의 관계에 가진 전부를 걸지 않아도 되는, 벌써 어른이 다 된 것만 같은 나에 나는 한껏 취해 있다. 나는 뭔가 다르고 뭔가 네가 모르는 것을 알고 있고 내가 하는 걸 다 하면서도 거기에 더해 다른 생활을 꾸려간다. 그렇게 보이고 싶다. 결혼이라는 덫에 걸린 불쌍한 피해자로 보이는 건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코끼리가 아직 어릴 때 무리해서 떼내어 움직이지 못하게 밧줄에 동여맨 후 꼬챙이로 꾹꾹 찌르고 채찍으로 내려치면, 그래서 벗어날 수 없다는 감각을 주면 얌전히 인간을 태우고 다니도록 훈련된다고 했다. 태국에서는 그 과정을 파잔이라고 부르고 파잔은 부순다는 뜻이라고 했다. 재밌는 일이다. 나는 고무장갑을 낀 손으로는 말라붙은 밥풀을 벗겨내면서 생각한다. 내가 남자를 길들이려고 생각했다니. 코끼리는 난데. 이 모든 게 나를 길들이는 긴긴 과정이었는데. 나는 내 안에서 뭔가가 완전히 부서져버리는 소리를 듣는다. 그 소리는 세탁기와 식기세척기와 청소기의 윙윙거리는 소리와 기묘하게 닮았다. 이제야 모든 게 순리대로 돌아가는 소리. 태어나기 전부터 준비된 목적대로 내가 사용되는 소리. 나는 그 소리에 허탈하게 웃는다. 나아질 것이다. 잠에서 깬 남자가 깨끗해진 집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 아니 에어컨을 사기만 하면, 아니 내가 졸업만 하면, 아니 남자가 제대해서 SC를 벗어나기만 하면, 아니 내가 취직해서 돈을 벌게 되면, 다음이 오면 또 다음을 바라보면서 바닥을 찍고 난 다음은 상대적 전진이기 마련이니까. 무엇이 오건 SC의 그 순간보다는 낫다는 걸 다행으로 여기면서 나는 내가 어디론가 가고 있다고 믿는다. 멀리 가고 싶어. 아주 멀리. 코끼리보다 똑똑한 인간마저 속는 거대한 쳇바퀴 안에서 나는결혼의 본질은 이혼에 와서야 온전히 드러난다. 끝에 끝으로 갈수록 무엇이 남자와 나를 엮어두고 있었는지 부정할 수 없다. 당신도 예상하듯 그건 사랑이 아니다. 감정은 물처럼 깔끔히 증발할 수 있지만 합쳐진 계좌는, 얽힌 동업관계는, 행정기록은 그렇지 않다. 구질구질해지는 건 여기부터다.
남자는 곧 애정을 호소하기를 멈추고 흥정을 시도한다. 너도 집한 채는 있어야 하지 않겠어? 이혼 직전이다. 난 마음을 굳혔지만 아직 서류는 제출하지 않았다. 남자는 헤어져 줄 테니 서류상으로는 결혼 상태를 유지하자고 한다. 결혼 직후부터 내 이름으로 매달 10만 원씩 꾸박꾸박 넣었던 청약 통장 때문이다. 항상 사리에 밝았던 남자는 복잡한 계산식을 열심히 설명하는데 복권 당첨과도 같은 아파트 청약에 우리는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으며 결혼 상태를 5년에서 10년 정도 더 유지하기만 하면 서로 서울 시내 집한 채씩 나눠 가질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른다. 너도 손해볼 거 없잖아. 손해볼 게 없다면 그건 아마도 내가 손해를 볼 만큼 봤기 때문일 것이다. 내가 잃은 걸 보상받을 길은 없다. 법적으로도 공적으로도 그렇다. 알아보니 난 남자에게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는커녕 제발 협의 이혼해달라고 빌어야 할 처지다. 내 손해는 증명하려 들수록 달아나는 손해다. 혹시 나 정도면 괜찮은 결혼인가? 남자 정도면 괜찮은 남자인가? 그러니까 우리 이혼은 손해도 피해자도 없이 그저 성격 차이로 인한 자연스러운 헤어짐인가? 나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이혼 판례를 찾아 읽는데 자기 결혼이 나쁜 결혼임을 남자가 나쁜 남자임을 기어이 증명해낸 여자들과 나를 비교하면 얼핏 그런 듯도 하다. 내 경우는 그렇게까지 나쁘지는 않은 듯도 하다. 그러나 더는 나를 속일 수 없다. 척하면 척이지. 나는 판례에 미처 적히지 않은 이야기까지 읽어낸다. 피해는 한순간에 깊어지진 않았을 것이다. 그 여자들도 나처럼 서서히 발목부터 젖어들었을 것이다. 남자는 때로 친절했을 것이고 그들도 결혼해서 좋은 점을 찾았을 것이다. 증거가 되지 못한 그들의 일상은 그렇게 나와 그리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이 나보다 더 오래 견뎠을 뿐, 나는 조금 더 빨랐을 뿐. 걸어다니는 피해 현장이 되고 나서야 법은 우리를 피해자로 인정한다. 그래도 나만은 내가 벌써 피해자라는 걸 알고 있다. 더 깊이 들어가 삶으로서 혹은 죽음으로서 입증하지 않아도 나 자신이 이미 증거라고 직감하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살고 싶어? 남자와 끝내기로 마음먹은 순간 질문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내가 피해자라면 그리고 법적으로는 어떤 정의도 찾을 수 없다면 그렇다면 실리라도 챙겨야 맞는 걸까? 나는 어차피 다시는 다른 남자와 결혼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다. 남자가 제안한 대로 서류상 결혼을 유지해서 나쁠 게 뭐란 말인가? 집한 채, 남자 옆에서 착취당함을 보낸 9년의 보상이 그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 후회하지 않겠어? 남자는 마지막 기회를 주듯 묻는다. 집한 채가 걸린 질문이다. 억대의 돈이 눈앞에 왔다 갔다 한다. 나는 잠시 마지막으로 딱한번더 고민한다. 후회해도 괜찮아. 후회하더라도 이혼하고 싶어. 너무나 많은 이야기가 여자가 옴짝달싹 할수 없이 불행해지는 데서 끝난다. 그 처연함이 예술적 완성이고 여자에게 다른 결말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뜻이. 그보다 좀더 나아간 이야기는 여자가 다르게 살겠다는 마음을 먹는 데서 끝난다. 아무리 그래도 다른 결말이 가능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작가의 조심스러운 질문이다. 조금 낮지만 작가도 독자도 차마 그 너머는 완전히 행복해진 여자는 상상하지 못하는지도 모른다. 마침내 이혼하기로 했을 때 나는 이야기의 절벽으로 뛰어드는 기분이었다. 내가 대학 시절 썼던 단편 소설조차 나의 운명을 예언하듯 결혼한 여자가 남자를 떠나기로 하는 데서 끝을 맺는다. 초여름의 아침은 나에게 아무것도 약속하지 않는다. 손에는 갈 길이 그려진 지도 한 장만 들려 있다. 그것이 마음에 든다. 여기에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나는 해가 뜨는 반대 방향으로 걸어간다. 당시에 나는 여자가 그러고 나서 어떻게 살았을지 도무지 그릴 수 없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을 이 이야기에 조금 더 잡아두려고 한다. 앞으로 당신이 행복한 여자를 구체적으로 상상할 수 있도록. 당신이 당신의 행복을 구체적으로 상상할 수 있도록. 나는 책이 끝난 후에도 살아갈 것이다. 하진을 만나 더 긴 얘기를 나눌 것이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잠해지면 문학회 회원들과 효창공원으로 나들이를 가려 한다. 어쩌면 다른 책을 또 쓸 수도 있고 지으려고 했던 집을 짓는 날이 올 수도 있다. 남자와의 공동작업을 완전히 정리할 결단을 내릴지도 모른다. 분명 계속 실수하고 실망하고 후회할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삶을 사랑할 것이다. 친했던 여자들과 싸우고 멀어지고 고통스러워하면서도 다른 여자에게 문을 열어놓을 것이다. 그러니 내 이야기는 일단 쉼표를 짓고 이제는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도 좋다.